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 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4의 두 번째 지문인 sweet food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kind, kind. 우리 kind란 단어는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종류, 유형이라는 뜻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kind of, kind of. kind of라는 단어는요, 묶어서 뭐뭐의 종류, 요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로 change, change. change라는 단어는요, 바꾸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화라는 뜻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 하면요, 값이 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rice, price. price라는 단어는 값, 가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dish, dish. dish는요, 요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접시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enjoy, enjoy. enjoy라는 단어는요, 즐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과거는요, enjoyed, enjoy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72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sweet, sweet. sweet 하면, 그렇죠. 달콤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today, today. today는 오늘날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in the old days, in the old days. in the old days라는 표현은요. 옛날에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at first, at first. at first 하면 처음에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first, first. first가 최초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nut, nut. nut는요, 견과류를 우리 nut라고 표현을 합니다. honey, honey. honey는 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 다음으로 the middle ages, the middle ages. the middle ages 하면요, 중세 시대를 우리 영어로 the middle ages라고 표현을 합니다. come along, come along. come along 하면요, 나타나다, 생기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came along, came along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rich, rich, rich 하면 부유한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go down, go down, go down은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과거는 went down, went down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every, every,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cookbook, cookbook. cookbook은요, 요리책을 우리 cookb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pudding, pudding. 우리 pudding은 말 그대로 푸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은요, sweet food, 달콤한 음식인데요. 달달한 음식이 제목인가 봐요. 그럼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There are many kinds of dessert today. There are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 there are라는 표현 여러 번 선생님이랑 정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단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Many kinds of dessert. 우리 kinds of 아까 어떤 표현으로 외웠었냐면요. 뭐뭐의 종류라는 뜻으로 외웠었어요. 근데 kinds of 하면은 뭔가의 종류들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종류들의 뭐가 있다? 디저트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합쳐서 많은 종류들의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Today. 오늘날 많은 종류의 디저트가 있습니다. 마카롱, 케이크, 쿠키 등등 굉장히 많은 디저트들이 오늘날 존재하죠. But dessert in the old days. 하지만 디저트는요, 무슨 디저트요? In the old days. 아까 쌤이랑 외웠던 표현이네요. 어떤 디저트요? 옛날의 디저트는요, 어땠대요? Was different. Different 했대요. Different라는 단어는 그렇죠.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으니까 달랐습니다. 무엇과 달랐대요? From today's dessert. 오늘날의 디저트와 달랐대요. 옛날의 디저트는 오늘날과 같이 많지도 않았고, 좀 달랐나 봐요. At first. At first 하면 처음에는 이란 뜻이니까 처음에는요, it was,
그것은요, 이었습니다. 즉, 디저트는 이었어요. 뭐였냐면요, fruit and nut. 과일과 nut, 견과류였대요. With, 무엇을 가진요? honey, 즉, 꿀을 같이 가진, 꿀이 발라져 있는 과일이나 견과류가 바로 디저트였대요. In the Middle Ages, 근데 중세시대에서는요, custard, 커스터드 하면요, 아래에 보시면 우리 각주로 커스터드, 우유나 계란, 밀가루 같은 것들로 구운 과자를 커스터드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드라는 그런 디저트가 Middle Age, 중세시대예요. With, 이었습니다. The first dessert, 최초의 디저트였던 거예요. 자, 중세시대에서 커스터드라는 디저트가 최초의 디저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ugar, 설탕이요. 어땠대요? came along. 우리 come along이라는 단어 아까 정리했었는데요. come along 무슨 뜻이었죠? come along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came along 하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설탕이 나타났어요. 설탕이 등장을 했습니다. And there were many changes. There were 이라는 표현. 쌤이랑 아까 봤던 there are 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바뀐 건 우리 are에서 were로 바뀐 거예요. 우리 과거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해석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요. 뭐뭐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죠. 합쳐서 뒤에 뒤에 단어가 있었다.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Many changes. 무엇이 있었대요? Change는 변화라는 뜻이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최초의 디저트는 커스터드라는 디저트였는데 설탕이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대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볼게요. Sugar was expensive. 설탕은 어땠대요? Expensive was expensive. 너무 비쌌대요.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설탕이 비쌌어요. Only rich people,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could. could라는 표현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뭐뭐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무슨 사람들이요? rich people, 부유한 사람들만이 could have, 가질 수 있었대요. sweet food, 달달한 음식을요. 우리 have는 가지다라는 표현 말고 먹다라는 뜻도 쓸 수 있으니까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달콤한 음식들, 달달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lank 어떤 단어가 또 오고요. later, later는 나중에란 뜻이죠. 나중에 the price, price 어떤 뜻을 가진 단어였나요? 그렇죠. 가격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나중에 가격이긴 가격인데 of sugar, 설탕의 가격이요. 어땠대요? went down. 우리 아까 go down이라는 단어 정리했습니다. go down은요,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went down 하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설탕 가격이 내려갔어요. 앞문장에서는 설탕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만 달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blank 그리고 어떤 단어가 오고 나중에는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니까 아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하지만 그러나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쌤이 한국말로 적어볼게요. 하지만 나중에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People started to use it in every dish. 사람들은요, started to. 우리 start to가 뭐뭐하기를 시작하다라는 표현이니까 started to, 뭐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뭐하기 시작했대요? use,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it, 그것을요, 즉 설탕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어디에요? in every dish, dish라는 표현 뜻 기억하고 계시나요? dish는요, 요리란 뜻이었죠. 접시란 뜻도 있었고요. 즉, 사람들이 모든 요리에 설탕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아마 설탕 가격이 값이 싸져서 그런 것 같아요. They also made. 사람들은, 그들은 also, 또한 made, 만들었어요. Many dessert cookbooks. 무엇을요? cookbook 하면 요리책이란 뜻이었으니까 많은 디저트 요리책들을 만들었대요. More people, more 하면 더 많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could enjoy. could란 단어는 아까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었으니까 enjoy 할 수 있었다. enjoy는 그렇죠. 즐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합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sweet food, 달달한 음식을요. like,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다 그랬었죠. 해석해 보면 뒤에 있는 cake and puddings, cake나 푸딩과 같은 케이크나 푸딩처럼 달콤한 음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읽고 해석해 볼 테니까 따라 내려오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시 올라갈게요. There are many kinds of dessert today. 오늘날 많은 종류의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But dessert in the old days was different from today's dessert. 하지만 옛날의 디저트들은요, was different, 달랐어요. 오늘날의 디저트들과. At first, 처음에는요, it was fruit and nuts with honey. 디저트는 꿀을 바르는 과일과 견과였어요. In the Middle Ages, custard was the first dessert. 중세 시대에 커스터드가 최초의 디저트였습니다. Then sugar came along and there were many changes. 그리고 설탕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Sugar was expensive. 설탕은 비쌌어요. Only rich people could have sweet food.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달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Blank later the price of sugar went down. 나중에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People started to use it in every dish. 사람들은 모든 요리에 그것을, 즉 설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They also made many dessert cookbooks. 그들은 또한 많은 디저트 요리 책들을 만들었어요. More people could enjoy sweet food like cake and puddings. 더 많은 사람들이 달달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고요. 마치 케이크나 푸딩 같은 음식들이요.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같이 답을 확인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답 확인해볼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정답은요. 디저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설탕이 여러 가지로 어디 쓰이는지는 알 수 없었고요. 오늘날의 디저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따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3번, 디저트의 변화 과정, 이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세시대에 처음으로 나온 디저트는 아까 어떤 디저트였죠? 정답은요, 그렇죠. 커스터드라는 디저트였습니다. 세 번째요, 글의 내용과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은 X도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설탕이 등장하기 전에 디저트는 꿀로 덮인 과일과 견과류였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초에, 처음에는요, 디저트라는 건 꿀로 뒤덮인 과일과 견과류 맞았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설탕이 비싸서 부자들만 달콤한 음식을 먹었다. 네, 맞습니다. 설탕 가격이 나중에 내려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모든 요리에도 설탕을 쓰곤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만 달콤한 음식을 먹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같이 걸어볼게요. A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A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빈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문장이요. Sugar was expensive. 설탕이 비쌌어요. Only rich people could have sweet food. 오직 부자들만 달콤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later, 나중에는요. The price of sugar went down. 설탕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단어도 한번 같이 넣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o 하면은 그래서 라는 뜻이고요. 우리 and 하면 그리고 라는 뜻이라서 but, 하지만 이란 뜻을 가진 but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둘 다 여기 넣어봤을 때 문맥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설탕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설탕 가격이 떨어졌다. 둘 다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문제 넘어가셔서 볼게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 채워봅시다. Dessert in the blank days. 땡땡땡 날에 디저트들은요. was 이었습니다. blank 했대요. From today's dessert. 오늘날의 디저트와 blank 했대요. 자, 어떤 말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옛날의 디저트는 오늘날의 디저트와
달랐습니다. 이런 문장을 지금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이라는 표현, 옛날이라는 표현 완성하려면요. In the blank days. 아까 한꺼번에 외웠던 표현, 어떤 표현 배웠었죠? In the old days. 우리 배웠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땠다고요? 디저트가 was blank. 달랐습니다. 다르다라는 표현, 아까 배웠던 different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빌드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정의해 볼게요. 네, 빌드 파트는요, 원인과 결과로 정리되어 있는 요 표를 빈칸 속에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요. 우리 원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원인, 영어로 cause라고 읽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결과, effect라고 우리 읽어주면 됩니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 자주 보니까 함께 같이 외워주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blank came along. 뭔가가 나타났어요. effect, 결과로 there were many changes to dessert.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디저트에. 아까 어떤 게 생겨서 변화가 생겼다 그랬죠? 정답으로는 그렇죠. 설탕이 나타나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sugar이란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sugar was expensive. 설탕이 너무 비쌌어요. 원인으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Only blank people. 오직 blank한 사람들만이 could have sweet food. 달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만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다고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ich라는 부유한이라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the blank of sugar went down. 설탕에 땡땡땡 blank가요 went down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people used sugar in every blank. 사람들이 설탕을 모든 blank에 사용을 했어요. 어떤 단어 각각 올 수 있을까요? 왼쪽 칸에는 설탕이 뭐가 떨어졌다고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탕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든 그렇죠, 요리에 설탕을 사용했으니까 정답은요? 그렇죠. dish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래 summer part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보기에 있는 단어 같이 한번 넣어 봅시다. At first, 처음에는요, dessert was fruit and nuts with blank. 디저트는 과일과 견과류들이었어요. 무엇을 바른 이어 무엇을 가진? 그렇죠. 꿀을 바른, 꿀을 함께한 디저트였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ugar brought. 설탕이 brought 했대요. 우리 brought라는 단어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brought는요, bring이라는 단어의 과거예요. bring이라는 단어 쌤이 뜻 한번 써볼게요. bring은요,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rought 하면은 가져왔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탕이 가져왔어요. 무엇을요? many blank, 많은 blank를 가져왔대요. to dessert, 디저트류들한테요. 즉,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요, 그렇죠. 변화들, changes로 적어주면 되겠죠. But at first, 하지만 처음에는 sugar, 설탕이 어땠대요? was blank, 어땠어요? 비쌌습니다. 비싼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expensive라는 단어 골라줄 수 있겠죠. 비쌌어요. Only some people,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could have, 먹을 수 있었어요. blank food. 무슨 음식을요?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sweet라는 단어 적어주면 되겠죠. Later, 나중에 sugar became cheaper. 설탕이 어떻게 됐대요? 뭐뭐해졌다? cheaper. 우리 cheap이란 단어 기억하시나요? cheap은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오늘 배웠던 expensive란 단어와 반대말이 됩니다. cheaper. 우리 er이 붙어서요. 더 싼 이렇게 한번 뜻을 적어볼게요. 나중에 설탕이 더 싸졌어요. More people could blank sweet cake and puddings. 더 많은 사람들이 blank 할 수 있었대요. 달콤한 케이크와 푸딩을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enjoy란 단어까지 마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오른쪽 look-up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번에 1번부터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A번에 1번, 지금 요리가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답으로는 dish, 요리란 뜻을 가진 dish란 단어를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반지가 어때요?
비싸요. 지금 달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이라는 뜻을 가진 expensive. 그럼 나눠 골라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지금 소녀가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어요. 그럼 정답으로 즐기다, enjoy라는 단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파트로 넘어오셔서요. 우리말 뜻도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rich. rich. 우리 rich라는 단어 무슨 뜻을 가진 단어였죠? 부유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not. not 하면요. 견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kind. kind. 우리 kind라는 단어는 그렇죠. 종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rice. price. Price는요, 가격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C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즐겨 먹어요. We blank cheesecake for dessert. 우리는 blank 합니다.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를요. For dessert, 디저트로요. 그러면 우리 어떤 표현이 빠졌죠? 즐겨 먹다, 즐긴다라는 표현이 빠졌으니까 정답으로는요, 그렇죠. 아까 봤던 enjoy란 단어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금시계는 비싸 보인다. That gold watch. 저 금시계는요, looks,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진 looks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blank 해 보인다. 어떤 단어가 빠졌나요? 그렇죠. 비싸 보인다, 비싼이란 뜻을 가진 expensive란 단어 채울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 계획에 변화가 있어. There is, 우리 there is라는 표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here is는요, 뭐뭐가 있다였어요. 어떤 것이 있다? A blank, 빈칸이 있대요. In our plans, 우리의 계획이에요. Plan은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요. 우리 계획들에 blank가 있어. 즉, 변화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그럼 정답으로 변화를 우리 영어로 바꿔서 change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